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헤드 다음에 연결되는 부분이 샤프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부터 V3003와 V3004의 샤프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볼까요? V3003의 샤프트는 이렇게 나와 있죠? NS 프로. 네. 그렇죠. 네. NS 프로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여기로 넘어가면 V3004로 넘어가면 NS 프로가 사라졌어요. 근데 요거는 NS프로사에서 만들기는 한 것 같아요. 만들기는 했는데 투어 스테이지와 NS프로가 합작해서 그렇게 만든 샤프트 우리 거에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네. 뭐 투어 스테이지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네. 뭐 잭시오 브랜드에서도 그런 거를 본 적이 있고요. 위즈노도 약간 그렇게 합작해서 이제 그 헤드와 샤프트가 이제 궁합이라고 그러죠. 궁합이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조금 더 잘 맞춰서 이제 본사에서 출시를 한 게 아닐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샤프트의 토크 3에서는 2.0, 이제 4에서는 2.2. 네. 왠지 되게 커진 느낌이네 이건. 토크가 높아질수록 약간 더 쉽다. 아 그래요? 쉽기도 하고 약간 더 낭창거리, 쉽다라기보다 약간 더 이제 부드럽다, 낭창거린다. 네, 느낌,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럼 토크는 값이 낮을수록 단단한 건가요? 그렇죠. 약간 딱딱한 느낌을 느끼실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휘는 강도를 얘기하는 거구나. 네네. 2.0, 2.2라는 건. 네. 그리고 여기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네요. 킥 네. 포인트. 네. MK 미들 킥이죠. 미들 킥. 아, 여기서 휜다라는 네. 건가? 네. 중간 부분에서 이제 로 킥은 저 아래. 네. 킥이 로 킥, 하이 킥, 미들 킥 그렇게 나뉘니까 MK는 미들 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달라진 거는 요 마디 부분이죠. 네. 마디. 네. 마디를 일단 마디가 왜 있는 거지? 마디는 이제 뭐 우리 팔로 얘기하면, 몸으로 얘기하면 관절. 관절. 관절의 역할. 아, 관절의 네. 역할. 충격을 흡수하기도 하고 조금 네. 더 부드럽게 느껴지도록 하는 게 요 마디가 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마디의 간격이 네. 많을수록 더 부드러운 거 아닌가요? 마디의 간격도 간격이지만 네. 마디의 뭐 개수에 따라서 조금 더 부드럽고 네. 조금 더 뭐 딱딱하고 그런 느낌을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잠시 후에 이제 시타를 해볼 거기 때문에 네. 시타를 해보면 어느 정도로 차이를 느낄 수도 있겠네요. 느낄 수 있겠죠. 네, 네. 두 가지를 동시에 네. 시타를 해보면. 네. 자, 요, 저희가 이제 샤프트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V3003와 V3004의 네. 샤프트. 결국엔 이제, NS 프로 거냐? 같이 손잡았느냐? 요 차이고, 마디에 좀 차이가 있었고요. 네. 요 부분은 뭐, 시타를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골프 좀 잘 사자. 아, 지금부터 V3003와 V3004에 대한 시타를, 네. 비교 시타를 네, 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앞전에 이제 리뷰를 하면서 네. 몇 가지 이제 저희가 이제 시타를 할 포인트를 좀 잡았어요. 네.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어드레스가 좀 편안한가? 네, 네. 요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옵셋 관련된 네. 뭐 이런 부분일 수 있겠죠. 네. 그런 라이각이라든가 네. 그 각도에 대한 값에 의해서 백돌이와 프로의 네. 네, 개인적인 느낌으로 네.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어드레스 시의 옵션에서의 각도 차이가 있는가? 뭐 네. 이게 뭐 거의 비슷한 말이기도 하죠. 네.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V3004는 뒤에 아이언 헤드가 덧댔어. 네. 그 덧댔을 때 타격감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지 이 네.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V3003부터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저는 미즈노 아이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아무래도 아이언 차이가 조금 있겠죠. 일단 어드레스부터 한번 써볼게요. 약간 닫힌 느낌이 드는데요. 아 그러세요? 예, 저는 네. 지금 약간 느낌이 네. 어드레스 썼을 때 제가 좀 핸드포스트는 아니죠. 네. 예, 근데 이 샤프트나 이 헤드 쪽에 떨어지는 모양이 약간 제가 핸드포스트라는 것 같은 느낌? 이게 로프트 각이 좀 이래서 좀 닫혀있는 느낌은 아무래도 옵셋의 느낌의 영향이 크겠죠. 아. 네. 나이스 샷. 전체적으로 V3003를 저도 오늘 처음 쳐보는데 느낌은 오히려 약간 부드러운 느낌? 일단 V3003는 제가 쓰고 있는 아이언에 비해서는 사실 좀 별 차이가 없다? 근데 어드레스 시에는 약간 서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자, 지금부터 V3004 한번 시타해 볼게요. 이게 공이 맞을 때 느낌이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찹쌀떡이 고개에 약간 묻어있는 것 같은 느낌? 네. 자, 이번에 한번 5번 아이언. 제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컨디션이 안 좋아요. 예. 네. 이렇게까지 못 치나? 이거 아닌데? 한번 더 쳐보자. 머리 있는 걸 빼세요. 어, 나 이게 좋아요. 이렇게 쓰고 치는 게. 자. 자. 제가 쳐본 느낌은 이렇게 V300-3와 비교했을 때 미드라이언의 경우에는 조금 더 어드레스가 좀 닫혀있는 느낌, 핸드포스트한 느낌, 그리고 대신에 중앙에 맞았을 때 꼭 바추카포를 쏘는 느낌 있잖아요. 푸슝! 막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같은 느낌이네요. 제가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어느 정도 잡아준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5번 아이언, 롱 아이언 같은 경우는 푸슝 이런 느낌보다는 뭐랄까 좀 이렇게 무리를 착 한 느낌? 네, 물 표면을 착 친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 맞아주네요. 힘이 좀 덜 들어가는 느낌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네. 뭐 저는 만족합니다. 네. 네, 확실히 3에 비해서 차이가 분명하게 있네요. 덧댄 게 차이가 있는 모양이네요. 손님 한번. 네, 이번에는 제가 V300-3와 4의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보라보방님께서 시타를 해보셨는데 제 느낌은 이것도 마찬가지 지극히 제 개인적인 느낌은 어떤지 한번 몇 개 정도를 쳐볼게요. 네, V300-3를 7번 아이언을 먼저 몇 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약간 스팟의 안쪽 힐 부분 쪽으로 맞았는데요. 거리가 183야드. 제 클럽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아무래도 로프트가 서 있기 때문에 많이 나가는 느낌.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샤프트의 스펙 자체가 약간 부드럽고 약한 느낌이 있어서 훨씬 더 거리는 제가 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가는 느낌이 나요. 이번에는 네, 오늘 저희가 비교한 V300-4 7번 아이언을 똑같이 조금 전에 쳤던 3와 4의 비교를 한번 느껴볼게요. 지금 그립을 잡았을 때 3와 4의 가장 큰 느낌이 그립감부터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3는 약간 그 MS PRO4의 샤프트가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조금 더 두텁고 약간 두꺼운 느낌, 약간 묵직한 느낌이 드는 반면에 지금 이 4를 잡았을 때는 약간 얇고 조금 가느다란 느낌. 그래서 조금 더 손 안에 감긴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Good shot. 오, 굿샷.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언은 옵셋이 거의 없는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두 아이언을 비교했었을 때 셋업에서의 옵셋의 느낌은 둘 다 많이 좀 닫혀져 있다 라는 느낌을 거의 비슷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큰 차이를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서 느껴지는 거는 그립감은 확실히 틀리다는 거. 자, 롱아이언의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네, 롱아이언의 셋업을 썼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옵셋의 영향으로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이 들고요. 굳이 손을 핸드퍼스트를 하지 않으셔도 그냥 정상적인 손 위치에서도 클럽이 약간 닫혀 있기 때문에 그 우측으로 갈 것 같지 않은 그런 좀 안정감, 그거는 마찬가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Good shot. Good shot. 그래서 이 타구음 자체도 제 개인적으로도 약간 그렇게 약간 그 주조 아이언 소리를 들어보면은 탁탁 이런 느낌도 가볍고 약간 하이톤의 느낌보다 지금 약간 로우톤과 조금 더 저음의 네,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요. 뭐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되는데 네. 일단은 저는 앞전에 리뷰한 거에 약간 후회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솔직히 선입견은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한국만을 위한 모델이었고 인기 편승에 솔직히 의해서 제작이 된 거였고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디자인에 그렇게 큰 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덧댄 것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치고 나서는 어떤 느낌? 이 덧댄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큰 디자인이었다. 이게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도 그렇고 성능적인 요소도 그렇고 저는 지금 사실
놀랬습니다. 그러니까 V300 3와 V300 4는 저 제가 백돌이 입장에서 네. 다른 채입니다. 이 V300 4를 오늘 솔직히 오늘 처음 뜯은 거잖아요. 네, 저희 처음 쳐봤습니다. 처음 뜯어서 저희가 시타를 해봤는데 V300의 그 좋은 느낌들을 훨씬 더 한층 업그레이드 시킨 그런 느낌들. 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그 사실 좀 오늘 좀 놀라웠던 건 시타를 하게 되면 저와 이제 그 프로님의 이 성향이 좀 많이 이렇게 나타나서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약간 부정적인 사실 시선을 가지고 이 리뷰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타를 하면서 그 부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날아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라는 거 여러분들은 다를 수 있으니까 뭐 저희 방송을 보시고 참고만 하실 뿐이고요. 여러분들 직접 한번 시타를 해보시거나 한번 만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한번 쳐보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번 기회는 뭐 본사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 아니면 가까운 샵에 가셔도 시타하실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거니까 꼭 한번 쳐보시고 본인의 느낌을 살리셔서 선택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저희 골프 좀 잘 사자는 여러분들에게 골프 용품을 좀 구입하시는 데 있어서 좀 정확하지 않은 개인적인 정보와 주관적인 정보로 여러분들의 골프 용품을 사시는 데 조금 도움을 드릴까 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고요. 네. 오늘 저희가 이제 했던 V300 첫 번째 조대사님 V300 4에 대한 시청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좀 보내드리려고 할 거고요. 여러분이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또 댓글에 좀 질문해 주셔도 저희가 또 아마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방송에 대한 참여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첫 방송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골프 좀 잘 치자는 한 20분 정도 촬영하면 끝나는데 무려 2시간 나갈 때는 많이 잘려 나가겠죠. 힘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골프 좀 잘 사자의 브라우방 김우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근데 진짜 놀랍네요. 오, 저는 지금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주조를 치다가 단조를 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완벽한 차이가 나니까 좀 놀랐어요.